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자리를 다 잡았어요. 네, 그렇죠. 얼굴이 성형하고 10년째 얼굴 빡 잡거든요. 실리콘하고 내 살이 하나가 돼요. 많은 분들이 성형하고 왜 내 얼굴이 제대로 이쁘고 잘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0년 정도 기다려보세요. 아, 눈썹이 눈썹은 뭘 한 거예요? 아니면? 리터치를 이렇게 문신으로. 아, 문신. 네, 너무 편해요. 그렇죠. 이거 원하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. 이분 잘해. 비쌀 문 이렇게 확 하시더라고요. 이 성형수술 한 이후에 진짜 관상까지 바뀌어서 뭐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요. 맞아요. 예전에는 사실은 뭐 어렸을 때는 옛날 얼굴로 관상을 보러 갈 일은 없잖아요. 옛날 얼굴로는 관상 볼 일이 없다. 관상이 안 봐진다는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막 이마도 넣고 이렇게 눈도 뜨고 코도 높이고 이도 하고 다 했네 그러고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는 사람도 약간 인상이 훤해 보인다, 시원해 보인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어떡어떡 이제 저광면암이구만. 아 그래요?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얼굴이. 아 좋아요. 아니 사람들 저는 맨날 웃기고 이러니까 얼굴이 그냥 뭐 개차반인 줄 아는데 저도 되게 나쁘지 않잖아요. 아니야. 예쁘게 잘 됐어요. 이거. 괜찮아요? 예쁘게 잘 됐어요. 투명하고 어려 보여. 아, 그래요? 먼저 얼굴은 좀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데 먼저 얼굴. 얼굴은 먼저 얼굴. 먼저 얼굴이 10대였는데. 사실 이제 눈썹까지 해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귀 빼고 다 한 거거든요. 기도 형 이거 연골 빼갖고 낼 게 아니잖아요. 아 진짜? 네? 다 꺼냈어 어이, 요즘은. 귀도 너무 잘생겼다 진짜. 그래요? 세상에 귀까지 칭찬받을 거야 여기 와가지고. 진짜 미우새는 힐링 프로네요. 그렇죠. 아니 오늘 이것도 협찬? 예 협찬. 협찬. 아니 그 맘씨가 좋으셔가지고 쌀밭 너무 커. 쌀밭 그만 얘기하라고 못 나간다고 쌀밭 드러내더라도 감사하니까.